이렇듯 설리울제 흥부가 나오며 여보 마누라 우지 말고 이리 오시오. 내 오늘 읍에 좀 다녀올라네. 아니 읍에는 무드로 가시게요? 그 환자썸이나 타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하네 안 쓰겄는가? 이렇듯 흥부가 칠청을 들어가 보는디. 흥부가 들어간다, 흥부가 들어간다, 흥부 체례를 멀쩡 지면 절대 떨어진 험발이 버릴 줄 종. 종매야 조세 갓근을 달아서 편자 터진 놈만 곧 밥풀 관자종이 땅줄지 통닭이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복 실띠를 종종지어 고픈 배 눌러띄고 한 손에다가는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보채 들고 초가 또 양반이라고 여덟 발짝 걸음으로 걸음 벗어 질게 뛰어 오시기 피시 이렇듯 건너가다가 한 생각이 났겄다. 내가 그래도 양반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날다려 박생원 박생원 하는디 내가 절다려 허소 하기는 그렇고 허시오 하기는 뭐 허니 내 웃음으로 반말로 따질 수밖에 수가 없다. 그 호방 계신가 모르제. 호방이 나오며 아이고요 박생원 아니시오. 아 박생원 어쩐 일이시오? 내가 호방한테 아수 소리 할 일이 있어서 왔는디 들어주실란가? 아니 무슨 말씀이시오? 그 환자 한 선만 날 주제. 아니 박생원 형님이 천속군 부자인디 환자 썸을 잡수시다니요? 아 그런 것인가? 아 형제 한 것도 너무 갖다 먹고 본 게 염치가 없더구만 그려. 그건 그러지요. 아니 박생원 아 그럴 게 아니라 품 하나 팔아보실라요? 아이 사람아 돈 생긴 불 같으면 팔고 말고 크게 다름이 아니오라. 우리 골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디 좌수 대신 곤장 10대만 맞으면 곤장 한 대에 돈이 성냥씩 30냥은 고반은 돈이요. 우선 말 타고 가라 해서 말싹 단냥 재직에 놓았으니 그 품 한번 팔아보실라요? 내 그 품 발터이니 그 돈 단냥 날려 주게 글랑그리 허시오. 저전 그 어동을 보아라. 괴분을 쩔컥 열고 돈 단냥을 대허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예 평안이다요. 박흥보 좋아라고 채청 밖을 썩 나서서 두 손을 바짝 들고 아이씨구네 돈 받아 지화 지화 자자 좀도 좋네 돈 받아 돈 돈 받아 돈 돈 돈 돈 돈 받아 돈 우선 배가 고프니 떡국집으로 들어가자. 여보 떡국 장사 떡국 두 그릇만 주어 떡국을 사서 많이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와서 막걸리 두 그릇을 사서 먹고 어깨를 들이우고 촉동은 빽쓰리며 헐시구네 아 좋네 치와 짜자자 좀도 좋네 대장부 한 걸음에 옆전 서른 단양이 생겼구나. 저 집으로 들어가며
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가 어디 갔다가 집안지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워지 계집이 이 사람아 당토리 앉아서 좌이프도 홍지 웬길인가 에라 이 사람아 몹쓸 사람 흥보마누레 나온다 흥보마누레가 나오면서 아이고 영감 영감 모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이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 놓아 두게 이 사람 이 돈 근본을 자네 안아 돈 내 근본을 자네 알아 못난 사람은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맹상군은 술래밭꽃은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산치구를 가진 돈 부귀 공명기 붙은 돈 이놈의 돈에 아나 돈아 흑당티를 갔다가 이제 아우르냐 걸리시구나 돈 봐라 흥보 마누레가 달려들며 어디도 혼 어디도 돈 봅시다 돈 보아 일소 변을 얻어왔소 원소 책에 파소 별을 얻어왔소 본 달별들 얻어왔소 아지로세 아니로세 변전일수 왜 헛건나 지기하하사 우리 안에 하느님의 도구시여 공돈 단약이 들어왔어